Hello,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혹시 최근에 아이패드를 샀는데 막상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할지 막막한가요? 제가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것은 그냥 공책과 연필로 필기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아마 한 번도 실제 종이에 필기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종이에 필기하는 방법은 알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조금 다른 환경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아이패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필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게요. 오늘 영상은 아이패드 필기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고, 아이패드 굿노트에서 공책과 펜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펜 색상 코드랑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식도 무료 공유할게요. 먼저 필기를 하려면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필기를 할 도구, 그리고 필기를 할 표면이 필요하겠죠?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도구는 연필, 펜, 하이라이터 이런 것들이고, 표면은 종이 또는 공책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면 애플 펜슬이 필기 도구가 되고, 표면은 아이패드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패드 안에 있는 필기 앱이에요.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노트를 검색하면 무료부터 유료까지 필기 앱은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현재 그 중에서 굿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모든 설명은 굿노트를 이용해서 설명할게요. 굿노트에서 급하게 뭐를 적고 싶으면 우리가 급하게 보이는 종이 아무거나 집어서 여기다가 뭘 적는 것처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퀵노트를 만들고 필기해도 돼요. 아니면 플러스를 눌러서 퀵노트를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아예 공책을 만들 수 있어요. 노트북을 누르면 먼저 표지를 정할 수 있고, 이것들은 다 굿노트 기본 표지인데 뭐가 진짜 많아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지 템플릿도 기본적으로 뭐가 진짜 많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다 기본 템플릿이에요. 저는 공책을 만들 때 혹시 나중에 인쇄할까봐 A4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종이 색깔별로 템플릿도 볼수 있어요. 흰색, 노란색, 검정색. 그래서 마음에 드는 속지를 선택해서 공책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속지가 계속 무한히 생기는 공책. 그러면 이 공책을 만드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평소에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공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어떤 공책에 필기를 했을 때 가장 편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두꺼운 종이보다 가벼운 종이가 들어있는 공책을 선호하고, 완전히 비어있는 종이나 줄선이 있는 종이보다는 모눈 종이가 더 좋아요. 그렇다고 모눈이 너무 잘 보이는 것은 또 싫어요. 그리고 저는 필기할 때 이렇게 페이지를 2등분해서 2열로 필기하는 것을 선호해요. 혹시 이런 확실한 취향이 아직 없으시면 일단 굿노트에도 좋은 기본 템플릿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아예 비어있는 종이, 모눈 종이, 줄선? 간격이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보고 자기 취향을 찾아가도 될것 같아요. 참고로 넓은 간격은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좁은 간격 줄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눈 종이, 그리고 이게 완전히 비어있는 종이. 저는 제 취향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이왕 아이패드에서 필기를 할 거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책에서 필기를 하고 싶어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서 직접 템플릿을 키노트랑 굿노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템플릿이고, 이렇게 크기는 A4로 만들었고요. 맨 위에는 몇주 차인지 표시할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적었고, 여기에 하이라이터로 점을 찍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주 차.
이렇게 표시하면 작게 썸네일로 봤을 때도 한눈에 매출 차이인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날짜를 적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2021년 오늘 날짜는 1월 8일이에요. 이렇게 날짜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실제 필기를 하는 부분. 아까 설명했듯이 저는 2열로 필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 중간에 선을 넣어서 페이지를 나눴어요. 그리고 모눈 가이드라인을 넣었는데 줌인에서 보면 모눈이 회색 점선이어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줌인하면 잘 보여서 글씨를 똑바로 적을 수 있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템플릿은 사실 그냥 제가 쓰려고 만든 간단한 템플릿이지만 지난 동영상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저는 과목마다 포인트 색깔을 지정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만들었어요. 색깔은 총 9개가 있어요.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연두색, 아쿠아, 파랑색, 보라색, 핑크색, 그리고 회색. 회색은 특별히 이렇게 중간에 안 나눠진 것도 있고 이렇게 13개로 나눈 것도 있어요. 이거를 한 페이지씩 따로 PDF로 올릴 거니까 그거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폴더 안에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운을 받았으면 굿노트로 돌아가서 밖으로 나가고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주고 노트북 템플릿을 클릭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게요. 이 플러스를 눌러서 2021 헬로현이라는 그룹을 만들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포트를 눌러서 아까 다운받았던 위치로 가서 하나하나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불러와도 돼요. 잠시 기다려주면 이렇게 새로운 템플릿들이 저 밑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공책을 만들 때 아까 불러온 2021 헬로현 템플릿들이 이렇게 위에 떠요. 과목마다 색깔을 정해준 다음에 그 색깔 템플릿을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화학은 주황색 템플릿을 선택해주고 여기 제목에다가 Electrochemistry를 적어줄게요. 그럼 이제 드디어 아이패드 공책 준비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필기고 준비를 시작할게요. 애플펜슬 하나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필기고를 대체할 수 있는데 필기고 설정을 이제 설명할게요. 일단 굿노트에는 필기고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만년필, 볼펜, 그리고 브러쉬펜. 그리고 여기 옆에 지우개가 있고 지우개 옆에 하이라이터도 있어요. 일단 여기부터 자세히 볼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볼펜 같은 경우에는 압력 영향을 안 받아서 선을 그어도 항상 일정한 두께예요. 제가 지금 힘을 더 주고 있는데 더 두꺼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힘을 완전히 빼도 더 얇아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파운틴펜을 많이 써요. 최근 업데이트 이후로는 이렇게 세부사항도 어저스트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그대로 뒀어요. 파운틴펜은 압력에 민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압력에 따라서 선의 두께가 달라져요. 지금 여기는 세게 눌렀고 여기는 살짝 눌렀어요. 그래서 두께 차이가 보이시죠? 이거를 두꺼운 펜으로 하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을 힘줘서 썼고 중간에는 힘을 뺐어요. 그 다음에는 브러쉬 펜. 이것도 pressure sensitivity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년필보다 압력에 더 예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첫 번째 선은 사실 꽤 비슷하게 그어졌는데 일부러 압력 변화를 주면 파운틴펜보다 더 과장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볼펜은 두께가 항상 일정해서 깔끔하게 필기가 가능하고 만년필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저는 주로 파운틴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펜의 두께를 세 가지를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설정할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평소에 어떤 펜을 사용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종이에 필기를 할때 0.28mm 펜을 진짜 좋아해서 이거를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가끔 좀더 두꺼운 0.38mm를 쓸 때도 있는데 진짜 이 펜은 원래 학기가 시작할 때쯤에는 거의 20개를 사놓고 사용했을 정도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굿노트에서 이 중간 사이즈는 0.25mm로 설정을 해놨어요. 0.25mm는 이 정도 두께? 그리고 가끔씩 이것보다 좀더 작게 디테일적인 부분을 적고 싶을 때가 있어서 0.15mm 펜도 하나 만들었어요. 0.15mm는 이 정도 두께에 이어서 이 0.15mm는 작은 글씨를 쓸때 사용하고 있고, 0.25mm는 일반적으로 필기를 할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더 두꺼운 0.6mm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딱 봐도 훨씬 더 두껍죠? 이거는 날짜랑 제목을 쓸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색깔 설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저만의 팔레트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저도 여러 유튜브 영상이랑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만든 건데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헥스 코드를 쭉 적었는데 이것도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을게요. 이첫 번째 색깔은 거의 검정색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 어두운 회색이에요. 검정색의 코드는 00000인데 이거는 272727이죠.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적을 때는 짙은 회색을 사용하고 있고 이걸로 글씨를 적어도 충분히 다잘 보여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부가적인 부분은 연한 회색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모눈 색깔이랑 비슷해서 좀더 멀리서 봤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모든 과목에서 쓰기 좋은 빨간색이랑 파랑색도 첫 번째 줄에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줄에는 살짝 연한 알록달록한 색깔들이에요. 저는 과목마다 포인트 색깔을 정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색깔들 중에 하나를 골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하면 이상하게 파랑색이 생각나서 수학을 위한 필기를 할 때는 파랑색 서식을 사용하고 주요 용어도 이 색깔로 적어요. 이 색깔들로 글씨를 써도 다잘 보이고 노란색은 조금 읽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보이긴 보여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줄에는 조금 더 진하고 쨍한 색깔들을 넣었고 가끔씩 어두운 사진 위에 뭘 적어야 할 때가 있어서 좀 연한 펜도 필요한데 그럴 때 쓰려고 이렇게 연한 색깔을 세개 추가했어요. 이거는 어두운 배경을 해서 보면 더잘 보이는데 이 중간에 있는 FFFFF는 완벽한 흰색이고 수정 테이프를 쓰는 것처럼 복잡한 그림에서 필요 없는 내용을 지울 때도 가끔 써요.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찾은 색깔들인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플래너 쓸때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들도 추가했어요. 그럼 이 헥스 코드를 이용해서 색깔들을 팔레트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벌써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또 추가할게요. 색깔을 추가하면서 코드를 볼수 있도록 듀얼 스크린으로 할게요. 색깔을 하나 눌러서 에디트를 누르고 밑에 생긴 빈 칸을 누르고 여기다가 헥스 코드를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27272칠, 두 번째는 878787, 세 번째는 AEAEAE, 그리고 네 번째 코드는 알파벳이랑 숫자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스크립을 기능으로 적으면 이렇게 인식이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이거를 알파벳이랑 숫자를 나눠서 입력해주면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도 이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한 번만 설정하면 계속 쭉 쓸 수 있으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하면 마지막 색깔이 앞뒤로 추가돼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서 지워주면 되고 이렇게 꾹 눌러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하이라이터로 다시 돌아와서 마저 설명할게요. 하이라이터 크기도 세 개를 미리 설정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작은 크기인 1.0mm로 보통 설정해요. 그리고 이 크기는 언제 사용하냐면 공식을 적을 때 이렇게 상자를 그려서 drop shadow 효과를 주는데 그때 많이 사용하고 하이라이터로 밑줄을 그을 때도 사용해요. 중간 사이즈는 3.0mm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크기는 실제 글씨 한 줄을 하이라이트하기 딱 좋은 크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께는 최대값인 7.7mm로 설정했어요. 7.7mm로 하면 이렇게 위에 몇 주차인지 표시할 때 이렇게 딱 한 번만 꾹 누르면 되고 저는 굿노트에서 도형이나 그림을 그릴 때 하이라이터로 색칠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피오비타를 이렇게 그리면 이 정도 크기 그림은 7.7이나 3mm는 너무 크고 1mm 하이라이터로 색칠해야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덧칠하면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음영 효과도 줄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괜찮죠?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굿노트 앱에서 공책과 필기구 준비를 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본격적인 필기 과정이랑 필기 꿀팁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